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가치죠.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 이건 온데간데 없고 요즘은 백인들의 기득권에 매달리고 또 편협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상식밖에 막말을 쏟아내는 후보에게 참 이상하죠. 의외로 많은 미국인들, 그것도 백인들이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제 미국도 저물어 가는구나. 이걸 체감합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한 노숙자가 이번 대선을 활용해서 짭짤한 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반대쪽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막말 후보를 거론하면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어로 써 있잖아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1달러만 주세요. 안 그러면 트럼프한테 확 투표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그냥 위트와 유머가 있는 그런 노숙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역시 노숙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지금 800km가 넘는 먼 길을 그것도 초행길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강도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도적대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낮밤의 기온차가 팔레스타인 40도가 넘습니다. 이게 그를 괴롭힙니다. 앞에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보장되지 않은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3일째쯤 됐을 때 야곱은 노숙을 합니다. 집을 떠나 홀로 된 고독감과 그 외로움, 처량함, 이것이 밀려오겠지요. 날은 춥고 불안해서 깊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덜덜덜덜 그 추위에 떨다가 아마도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즈음 그는 그렇게 참 처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언약과 축복의 백성 아닙니까? 야곱. 그런데 그가 이 고달픈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언약 밖에 있는 그의 형에서는 자기 장막에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는 편안한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들 성도가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복되다. 성도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노숙하던 야곱이 그 유명한 꿈을 꿉니다. 구약시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야곱의 꿈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800년 전에 야곱이 했던 그 꾸었던 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그런데
무엇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 즉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야곱은 그의 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자신, 즉 이 야곱의 혈통을 따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계시의 내용이 담긴 꿈을 지금 그는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자손 줄이라.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열방과 만민을 향한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 주심을 통해서 야곱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과 축복의 가문의 정통성 있는 계승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닥다리 해석을 통해 보았듯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족속,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15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의 800km, 이 몇 달이 걸릴 이 여정, 외롭고 위험천만한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또한 반드시 너 고향 땅에 다시 이 가나안으로, 아버지 계신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해줄 거야,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꿈으로 인해서 야곱은 말로 표현 못할 큰 용기와 위로를 그는 얻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설교 초두에 한 질문, 즉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된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에서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모든 게 편안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조건이란 조건은 다 그 한 몸에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빈곤한 영적 상태를 돌아볼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 산악 등반 영화를 보면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설산을 등반하던 이 원정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갔는데 거기 고립이 돼요. 추위에 떱니다. 버들버들 떠다가 스르르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이 감기고 졸기 시작합니다. 졸아요. 오늘 여기도 너무 추위를 타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졸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옆에서 탁 치면서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깨! 일어나야 돼! 그렇게 계속 칩니다. 깨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졸 때 더 이상 춥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그 조는 것이 자는 것이 편안한 단계. 그 과학 상식을 들춰봤더니 사람이 이 극심한 추위에 빠지면 이 몸의 신진대사 활동 이것이 쫙 저하가 돼서 마치 동면 상태 비슷한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추우니까 막 덜덜덜덜덜 떨지 않습니까? 왜 떠느냐? 떨물 통해서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떠는 그러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떨다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추위 속에서 잠이 빠지고 결국 동사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영적으로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잠에 취하듯 이 땅의 것들에 그는 취해 살다가 그렇게 그는 서서히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노숙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한 거지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순간에 이 야곱은 자신을 찾아와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와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축복의 현상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야곱은 축복의 본질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 겸 강연가가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럴 때가 있겠죠. 간발의 차이로 예약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눈앞에서. 그 탑승구의 직원에게 나 지금 강연하라고 하는데 이거 놓치면 모든 게 어그러져요. 아직 안 출발했잖아요. 나 좀 타게 해주세요. 그러나 탑승 시간 마감이 끝났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지식한 이 직원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좌절감과 이 절망감이 분노가 또 돼가지고는 막 씩씩거리면서 다른 비행기 표로 시간을 바꾸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그 매표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돼서 차례가 됐습니다. 직원 앞에 딱 섰을 때에 위에 있는 스피커에서 공항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가 그 방송을 듣고 충격에 빠져요. 자신이 놓쳤던 바로 그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에 그만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전원 사망했다는 그런 안내방송이에요.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좌절감을 느끼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티켓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놓쳤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놓치고 발을 동동 그가 구르고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비행기 안에 들어간 승객들은 어땠겠습니까? 승무원들의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고 자기 자리에 앉았겠죠. 그 포근하고 안락한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누군가는 신문을 쫙 오늘 뭐 기사가 뭐 있나 펼쳐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케줄을 재점검을 하고 있었을 거고 노트북 컴퓨터 꺼내서 이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막 분주하게 두드리고 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쇼핑 목록을 보고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는 시간 내내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 눈을 딱 감고 벌써 그렇게 안락함에 눈 감고 자고 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못 탔습니다. 애탑니다. 강연에 늦으면 어쩌나 좌절하더라도 못한 것이 다행이더라는 거지요. 왜요? 가장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많아요.
이상하게도 불신자는 부족한 거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들이 하나하나 척척척척 맞춰지는 것 같아요. 호화롭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도가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 없어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이 아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분,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홀로 노숙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노숙한 곳은 그가 뽑고 뽑은 곳이 아닙니다. 가다가 보니까 해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노숙을 하는, 그야말로 그곳은 한 곳입니다. 그렇게 만난 곳이에요. 그가 돌베개 삼았던 돌 역시도 많은 돌 중에 우연히 그가 목에 이렇게 딱 맞는 그냥 넓직하고 평평한 그 돌 하나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돌이에요. 그 장소도 그렇고 그 돌도 그렇고 특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한 곳과 한 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별 볼 일 없던 그 한 곳이 특별히 이름 붙인 곳, 베델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사무엘 시대에는 베델을 성소, 즉 거룩한 장소로 삼습니다. 18절 말씀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저 한 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개로 삼았던 돌베개가 하나님과 야곱 간의 언약을 보증하는 서약의 돌이요, 보증의 돌이요, 구별의 돌이요, 예배의 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가치하던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무의미하던 것이 유의미하던 이 변화와 전환을 보십시오.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다가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실패해서 버린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거 쓸모없는 돌이다. 그런데 약 50년쯤 지나서 한 사람, 천재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봅니다. 그는 그 돌에서 영감을 통하여 다윗을 봅니다. 그때부터 대리석을 정으로 쪼면서 무려 4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가장 위대한 조각상 중에 하나인 그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위대한 조각가를 만나니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위대한 조각상이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조각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치와 의미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바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실패했다, 무능하다, 쓸모없다 그렇게 여겨도, 아니 우리 자신이 나를 스스로 바라봐도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고 걸작품 인생이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닙니까? 불황무식이에요. 배운 거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갈릴리, 그 가자!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경계선을 두고 있는 곳, 즉 언제 어떻게 돼도 저것들은 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열외인간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그 갈릴리에서 어부질하면서 살았던, 하루 잡아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실 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개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앞으로 그 어떤 시련과 위험과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위대한 전도자요 사명자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에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생겨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초콜릿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상상외로 비싼 초콜릿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크닙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 초콜릿, 요거는 뭐 요 컵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무게는 1kg이 안 되는 그 반 정도, 약 450g 정도. 요만한 사이즈의 450g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크닙실트 회사의 초콜릿은 가격이 얼마냐? 무려 270만 원. 몇 분은 놀라시는데 이런 얘기에도 안 놀라시는 여러분은 도대체 뭐에 놀라실 겁니까? 그냥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세계 3대 진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캐비어, 철갑상어 알, 푸아그라, 프랑스에서 동물 학대로 유명한 그 거위 목에다가 그냥 억지로 먹이 쑤셔놓고는 간땡이를 붓게 만드는 거. 그 푸아그라, 거위 간. 그리고 한 가지가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별명이 붙은 송로버섯입니다. 근데 이 크닙실트 회사의 270만원짜리 이 초콜릿은 그 송로버섯을 카카오 원액으로 쫙, 그 고급 카카오죠. 이 송로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걸 감싼 이 초콜릿. 송로버섯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로버섯이 그 속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비싸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존귀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자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떠한 실패를 했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패배자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하건, 나 자신도 나를 바라보면 나는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에 내가 아니야, 그 고백.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자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영안이라고 하죠, 이게 열립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좀 길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당시 이 야곱의 시대에 이 가나안의 우상 종교들, 이방 종교들은 지역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erritorial gods. 그러니까 신을 그 지역에 소속된 신이다. 경기도 지역에는 경기도 신이 있고, 서울에는 서울 신이 있고, 저 충청도에는 충청도 신이 있고, 전라도에는 전라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 신 개념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겁니다. 지역 신 개념.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시대의 아들이 아닙니까? 문화와 관습을 그도 그렇게 이슬비에 가랑이 옷 젖는 식으로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연 중에 지역신 비슷한 개념. 그런데 평생 거하던 그곳을 떠나 베델에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저쪽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영적 시야가 확 열린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영적 시야가 열리니 또 행한 일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째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둘째로 돌기둥을 세운 그 언약의 장소를 하나님의 집 되게 하겠다. 세 번째로는 십일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한 삶을 이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야곱의 소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영혼이 살아나니 열리셨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성취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주했어요.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 돼야만 되는 거지요. 돈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벌었습니다. 나와 내 자식. 버는 재미에 벌었어요.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도구,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건강도 그렇죠. 예전에는 즐겁게 살아야지 골골해서 병 시름시름해서 100세 시대인데 그거는 저주야 라고 했어요. 건강 자체를 위한 건강을 추구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건강해야죠.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직장, 예전에는 돈 버는 곳이라서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꼭 참고 다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자아실현의 현장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직장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 직장이 바로 그런 장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밧다나람까지의 800여 킬로미터의 길을 안전하게 평화를 주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듯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고향을 떠난 야곱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확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만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보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떠나 노숙하는 야곱,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다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인생길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존재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애서 그러나 그건 절대 축복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 이걸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바뀝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그 한 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한 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기념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 맛본 인생이십니까? 무의미한 인생이라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갈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시야가 열렸을 때 그러했듯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